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에녹 이전에는 에녹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최초 에녹에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 모습을 좀 보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얘기는요, 죽음을 통해서 옮겨가는 새로운 장소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관문을 통하게 되면 어딘가 가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에녹은요,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될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좁은 관문을 통해서 가는데 에녹은요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세 분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요단강으로 다 모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도 모으고요, 그 모든 생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모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향해서 몇 번 강물을 향해서 치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갈라지니까 그걸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건너가서 저쪽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 불병거를 타고 휘어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이쪽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거기서 나온 찬송이 이 찬송인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모습으로 예,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면 승천산이 있고 승천한 곳에 이렇게 승천교회도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예, 하늘나라로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했으면 예, 특별 대우를 하셔가지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품으로 끌어올리셨을까 하고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에녹이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에녹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지나가는데 짧지만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정말 배우고 싶은, 야, 이게 믿음 생활의 스탠다드고 우리의 롤 모델이고 쫓아가야 되고 붙잡아야 될 샘플이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보니까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는 큰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에녹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데요, 내 말로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거는요 착각일 수 있고요, 교만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무분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그에게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의 판단,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간증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통하면서 목사님도 좀 간증을 좀 하세요, 간증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는 간증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저 간증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요즘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연회 열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정말 갈등이 됐어요. 내가 정말 목사하고 살 건가 안 하고 살 건가. 목사가 뭔지는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 보면서. 목사 우리 아버지 목회 보니까 진짜 가난했고요. 네, 제가 목사 아들로서 자랐으니까. 우리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한 어머니가 우리 저녁을 잘 먹기 위해서 오늘 점심은 굶자. 점심을 굶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죽서 먹은 기억은 제가 나거든요. 저는 목회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목회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이거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또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갈등이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못 돌아온다. 안수 받으면 끝난다. 어떻게 할래? 이래가지고 제가 집에 못 있고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한 주일 안수 받기 전 한 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안수 받아야 되나요? 이거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 진짜 목사 할래? 예, 진짜 목사 하고 싶어. 하려면 진짜 목사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 그러면 너 목사하고 뭐 목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뭐 꿈을 이루고 뭐 교회 부흥을 뭐 그 부흥 뭐 이런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부흥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 그 할 마음 있으면 목사하고 아니면 하지 마. 제가 그래서 엄청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부흥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흥은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성장 많이 모이는 거 뭐 이런 거는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주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지방에서 안수 받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집은 안수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제가 한마디만 제가 해줬어요. 다 잊어버려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 목사 안수 받으니 못 돌아온다. 끝이다. 네 인생 끝이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주님만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너 안수 받고, 아니면 하지 마.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짧은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내 발등상에 등불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거 제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처럼 귀한 삶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주님이 누구세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이뻐 보여요. 다 주고 싶으세요. 이 사람은요 어딜 가도요 물된 동산처럼 메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더 주어서 해. 많이 줄수록 주의 기쁨이 되게 더 퍼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 나누니까, 너무 귀하니까 계속 주다 보니까, 예, 그런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는요, 받을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실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처럼 풍성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우물 이렇게 말했지만 우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또 하나 다음 주에 또 이제 세우게 되고요. 또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이 그 악어가 많은데 카누 하나 사면은 그 카누 타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카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위험하게 강을 지난다는 말을 들어서 카누도 사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또 부족하지만 어쨌든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어렵다고 말한 이 시대에 힐링타운 어마어마한 게 눈에 드러나잖아요. 금방 드러나게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건데 궁금해지잖아요. 감사한 거는요,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맞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믿지도 않는데,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무슨 믿음이냐? 두 가지. 첫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아주 뼈저리게, 아주 철저하게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 이라고 정말 믿으면요, 살아계시니까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실 거야. 보고 계시죠?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어디가 사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실 거야.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말로는 말하지만 저 중심에 있는 속중심,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다 빼고 중심,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의도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그분은 판단하실 거야. 생각하실 거야. 그분은 결정하실 거야. 왜?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날 축복하실 거야. 살아계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냐? 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도 주시죠. 심판도 주시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는, 그리고 보신 대로 아시는 대로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떠난 에녹인데요, 이제 여기서 동행이란 말은 처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동행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이 동행한다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말이 많아요. 동행이라는 말, 동업, 같이 동업하는 거, 동업이에요. 혹은 동맹, 뭐 동역, 동역자, 동역 다 같은 말이에요. 한데 사람들과 동행, 사람들과 동업과 하나님과의 동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과의 동업은요, 50대 50의 권리, 50대 50 투자, 이때 동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동업, 하나님과 동행은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나를 맡겨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미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들을 동역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건데,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와, 하나님이 이런 미물 같은 이런 존재를, 죄 있는 존재를 동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터치하시고 때로는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와, 동역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거는요, 무드셀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면, 이 무드셀라, 에녹이죠. 에녹이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과 동역했는가 하면요,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알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고,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에녹부터 노아까지,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4대입니다. 에녹으로 말하면요, 4대 증손자 때에 이제 홍수심판이 일어나는 건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자기 첫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 이 무드셀라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는 창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당시 이 에녹 시대에는요, 아직 국가,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저 마을과 마을, 부족 싸움입니다. 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마을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마을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창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저걸 멸망시킬 수 있는데, 이때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정복과 다 죽일 수 있다. When he dies, 그가 죽을 때 judgment comes, 심판이 온다. 이게 이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무드셀라가, 이제 무드셀라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 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근데 라멕은 182세에 그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무드셀라가 180세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600년이죠. 이걸 다 더해보니까 969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산수가 계산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4대 후손,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노아라고 이름 지은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낳은 이 아들, 이 아들이 죽는 그날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지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뜻도 모르고, 이게 뭐가 동행이에요? 같이 가지만 남남이지. 이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또 깨달은 너를 아들을 낳으면서 이 땅을 선포하고, 상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설명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벨은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할 때 그 인생이 보다 값지고 풍요롭고 진실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가인은 예배도 실패했지만 동행해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그림자가 저게 보이는데 다 그림자 있죠. 그림자, 나와 똑같은 또 하나의 무언가 존재하고 있듯이 그림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항상 동행. 그러니까 식당을 가든 운전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밥을 먹든 누굴 만나든 항상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그분은 내 옆에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 느끼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도 실패했지만요, 나가서 화가 나니까 화팍 내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주님이 같이 서 계시면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해도 내가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뒤집어 풀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요. 아, 저분 도와드려야 되는데, 차를 세우고 내려서 뭐 10,000원짜리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계속 그냥 눈탁 감고 그냥 팍 쥐고 돌아설 때 주님이 잘했어. 잘한 거야. 그러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딴데 가서 그 얘기를 못해. 왜? 주님과 둘이 알고 있는 거니까. 주님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까워서. 주님과 교감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손 아는 것, 왼손 모르게 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나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을, 정말 소중한 분과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깰 수가 없어서. 이게 동행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뭐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없는 온갖 질병,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 하나까지 불구가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의 힘이 나를 버티게 했고 함께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렸어요. 이런 차원 아니고 코로나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요, 어떤 시대든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시대야말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어딜 봐도 암울한 이런 시대에,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뭐 코로나도 아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 그러면, 와,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면 이보다 중요한 목적은 없는 거고요. 이보다 중요한 소원은 없는 것이고 이보다 중요하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으로 갑니다. 그저 정말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